자, 오늘 경기는 한지호 선수가 이제 벤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박창준 선수, 그 다음에 크리슬란 선수, 추정호 선수, 이시현 선수까지. 네, 이거는 뭐 부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특이한 라인업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네. 이상호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서 움직인 일들이 많은 만큼 이상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캐리그2 2021 10라운드 부천과 부산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붉은 유니폼의 홈팀 부천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부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오, 자, 빠졌어요. 지금 시작한 동시에 박스 안쪽입니다. 자, 골키퍼! 자, 다리에 살짝 걸리면서 주필수가 네. 안전하게 공을 나눴습니다. 지금 김정현 네. 선수는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VAR 쪽에서 이 파울의 정도에 대해서 자, 정회수 주심의 판독 결과 자, 일단은 불렀습니다. 퇴장입니다. 이거는 빨간색 퇴장입니다. 아, 크리슬란 경기 시작과 동시에 퇴장. 이 준비해온 경기 전략 자체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네. 네. 자, 인터뷰에서 이영민 감독도 밝혔습니다만 오늘 이 홈경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에 네. 임하겠다. 자, 최준의 스로인. 자, 돌아서면서 부산. 자, 오. 왼발 슈팅 자. 막혔고요. 자, 왼쪽으로 볼이 살짝 흘렀습니다. 골라인 근처에서 볼을 쫓고 있는 박민규. 자, 현재 리그에서 시즌 1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2년 연속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안병준입니다. 자, 부천이 빠르게 밀면서 올라가는데요. 자. 왼쪽에서 국태정. 자, 왼발 오른쪽 살짝 흘러나갔습니다. 혹은 2선 자원으로 이제 배치된 선수들 간의 호흡이 좋고, 지금은 이제 박창준 선수하고 국태정 선수들이 머리 스치면서 반대편으로 조현태. 자, 한번 밀면서 많이 올라가서 낮은 크로스 한번 넘어왔었는데 베네트로맨 슈팅. 네. 아, 골대 왼쪽으로. 골대와 거리는 살짝 있었습니다. 네, 거리가 좀 멀었지만 과감하게 슛을 시도를 했는데 경기를 보면은 괜히 경기가 쓸데없이 과열되지 않도록. 이런 경기는 심판들, 주심들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드로직 밀었습니다. 그 정면 좀 원터치로 맞네요. 다시 받을 때 자, 드로직 들어갑니다. 왼발 슛 들어갑니다. 골! 선제골을 먼저 기록하는 부산, 주인공은 드로잭입니다. 사실 오늘 16경기째 출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골맛을 보는 드로잭입니다. 사실 첫 번째 2대1 패스나 두 번째 2대1 패스나 다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는데 네. 결국 이거는 드로잭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는 거, 네, 그게 도움이 됐어요. 여기서 공간을 파고들면서 본인이 그 공간을 네. 스스로 창출을 해냈고요. 자, 왼발로 오른쪽 골대 구석 쪽으로 아주 정확하게 밀어넣은 그 장점이 지금은 작용을 했고, 볼까요? 여기서 이전에 파울 장면, 이상원 선수 장면인데 자, 자, 정회수 주심. 아, 자, 득점 취소됐습니다. 오, 득점 취소되고 이상원 선수의 파울로 판정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밟지 않았다면 자, 아, 이 장면이죠. 그렇죠. 네. 이 밟지 않았다면 부천이었습니다. 강의빈. 그래도 지금 이대준 선수가 전진을 해가지고 얻어낸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결국 자, 기회인데요. 김정현 오른발 아! 슈팅. 김맞습니다. 네. 자, 휘어지면서 오른쪽. 오히려 그 부천 선수들이 좀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지금 전반전 30분 때. 오우, 지금. 네. 한번 접고 내줍니다. 왼발 슛. 자, 정확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네, 자 그러나 부심의 기가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전에 추정호 선수의 옥사이드 성이 됐거든요. 네. 부심의 네. 기가 올라갔던 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미 그 옥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지만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VR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골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오심이면 이제 자, 순식간에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 부천입니다. 다시 돌아서면서 이거 잘 봤는데요. 자, 골트래피 들어가는데요. 자, 오른발 들어갑니다. 대골 대골. 네. 아, 왼쪽으로 골 한번 내줬다가 그 뒤쪽에서 넘어가는 이 패스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지면서 오른발로 한번 대봤었던 이시현인데 정말 넓은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준의 패스를 받고 황준호가 왼쪽으로 다시 박민규 드로잭 받아줍니다. 세워놓고 방향전환 드로잭. 자, 들어가나요? 자, 드로잭이 때려봅니다. 오른발 슈팅! 중거리 슛! 자,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최소란. 시간 동안 부산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먼 거리긴 하지만 사실 공을 잡아도 이렇게 쉽게 이제 뭐 편하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잘. 오, 지금 맞고 골절. 박민규 기회죠. 왼발 슛!
다시 스미스 맞고 킹앤어볼. 자, 뭐 이번 시즌 성적이 좋을 때나 살짝 떨어졌을 때나 서서히 페레즈 감독의 색깔은 나오고 있는 부산입니다. 자, 떨어졌고 안병준 바로 앞에서 헤더 처리. 아크 정면 쪽 다시 김정인이 밀어 넣었습니다. 안병준 패스. 김정인 슛! 골키퍼! 슈퍼 세이브 최초! 아, 지금 넘어 골키퍼. 뒤쪽으로 달래었어요. 네. 이거 왼발도 정말 이상원 선수 제대로 노리고 이제 찬 건데 짧게 내줬고 드로직 올렸습니다. 크로스 넘어가는데요. 자, 스미스 헤더. 자, 오른발 슛. 네. 자, 밀어냅니다. 자, 그리고 조심히 휘슬. 자, 이렇게 하나원 QK리그 2022 10라운드 부천과 부산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크리스란 선수가 일찍 퇴장당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 2022 10라운드 부천과 부산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양 팀의 진영을 바꾸면서 그리고 그렇게 둔 자, 오, 잘 봤어요. 지금 왼쪽으로 드로잭입니다. 자, 공간. 자, 문전으로 드로잭 오른발 슛! 바로 앞에 있는 스미스에게 걸렸습니다. 상대의 공격수들 움직이는 거를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지금의 크로스 안병준의 헤더. 아, 골키퍼 처리합니다. 그들이 유기적으로 마치 한 몸이 된 것 마냥 같이. 자, 찌라우스로 패스입니다. 자, 잘 그쵸? 자, 이상원 크로스 살짝 흘렀어요. 다시 드로잭 다가가주면서 최준. 자, 오른발 넘어갑니다. 헤더! 자, 골대율에 살짝 장점인 높은 제공골을 한번 뽐내봤었는데요. 네. 갑니다. 자, 중앙 쪽. 오. 다시 드로잭 대기하다가 다시 꺾으면서 왼발 맞고 굴절 헤더. 자, 자, 옵사이드 아니었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다시 머리로 김강산. 주정욱. 자, 뒤쪽에서 드로잭의 태클이었습니다. 네. 자, 자, 올라가고요. 자, 키웨드! 한발 슛! 짱핀이 갑니다! 지금 완벽했고요. 너무 잘 봤어요. 이대준은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안병준 선수가 받았으면 이건 옵사이드인데. 네. 이대준 선수가 옵사이드. 이대천은 그러니까 백포로 바꾸고. 자, 지금 좋아요. 전대쪽 공간 받아놨고요. 잘, 네. 자, 크로스가 넘어갔는데 바로 앞에서 끊겼습니다. 가슴으로 밀면서 조수철 볼 처리. 전방으로 길게 보냈습니다. 추정호가 가슴으로 받고 돌아설 때 네, 살짝 아니었고요. 넘어졌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부산의 공격. 자, 왼발 슛! 오른쪽으로 네. 힘을 잃으면서 좀 많이 미나갔습니다. 자, 니카로스 페레스 감독이 평상시 하던 것처럼 이제 지금 안병준이거든요. 네. 자, 부산의 프리킥. 과연? 중앙 쪽 굉장히 먼 거리에서 안병준이 네. 한번 때려봅니다. 높게 떴습니다. 안병준 선수가 킥도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꿈해지는 경기입니다. 그럼요. 볼 수 예. 없게 돼버렸지만 물론 지금 흘러가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붙여질 수 나오고요. 자, 가슴으로 아크 정면 밀어내면서 오른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자, 박창준 그러나 일단 옵사이드 기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네. 고심의 기가 올라가 있군요. 어려운 없는데 네. 네. 자, 박창준이 넘어오는 볼 가슴으로 잘 세워놓은 네. 이후에 네. 오른발로 마무리를 가져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 파울이 되게 쓸데없는 파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던 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굳이 밀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는 파울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네. 이게 파울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파울 당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볼이 이게 너무 나빴어요. 자, 11대 9. 그리고 남은 시간은 20분 정도. 가슴으로 자, 내줬고요. 자, 볼이 살짝 흘렀는데요. 자, 왼발 슈팅 다시 이래준 갑니다. 이래준 살짝 내줬고 오른발. 측면 쪽으로 짧게 내줍니다. 최준 다시 이태민 한번 꺾고 들어가는 이태민. 자, 한 번에 오른발로 자 헤더 오른발 마무리. 네, 골라인 바깥쪽이었습니다. 마지막 5-3-1과 같은 형태로 10명이었을 때 크리슬란 선수 퇴장은 5-3-1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제 공격 작업을 안병준과 최철호 골키퍼의 대결. 부산의 프리킥. 자, 안병준의 오른발! 아, 조금 전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여전히 네. 이게 거리가 많이 멀었기 때문에 앞선 두 번의 프리킥 위치보다 훨씬 좋은 위치입니다. 부산의 프리킥. 자, 안병준 지나가고 자, 오른발 프리킥! 골키퍼 최철원! 와, 멋진 오늘 선방을 보여줍니다. 최철원! 골키퍼한테 막힙니다. 이거 너무 잘 찼거든요. 이금은 반대편 구석 쪽. 자, 지금 가는데요.
자, 박선 쭉 돌아섰습니다. 등지면서 최준 그리고 이상원 다시 팀인 이상원 자 크로스 자, 올라갑니다. 헤더 아 골키퍼 최철원 아 그리고 밀어냅니다. 더블의 최철원의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상원의 크로스였고 지금의 헤더를 또 자 왼발 크로스 박정인의 헤더 최준 밀어주고 약간은 대각 먼 거리입니다. 자 이성훈의 왼발 오른쪽 골대 맞습니다. 부산 두 명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많은 숫자를 얻긴 힘들어요 이거는. 네. 이건 뭐 부천의 현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직접 차트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한지우 선수였나요? 네. 네, 역으로 이건 노린 거예요. 경기 시간도 한 3분 정도밖에 네. 남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시간 금방 가잖아요. 네. 네. 이태민. 자 크로스. 자 헤더. 지금의 헤더 슈트. 계속해서 지금 날카롭게 가고 있어요. 박정인 선수에게, 그다음에 안병준 선수에게. 네. 이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추가 시간 포함. 그래 추가 시간 포함하면 그래도 한 5분 정도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렇게 헤더 이마저도 왼쪽으로 빗나가는 부산 김도 부산일 겁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마음이 급한 쪽은 부산 그리고 지금의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진 부천입니다. 사실 네. 시간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아 이거 부산 자 지금의 다운발 슛 다시 한번 골키퍼 최철원 팀을 구해냅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의 찔러주는 패스 기가 막혔는데요. 이걸 자 제대 후에 다시 부천으로 돌아와서 자, 첫 번째 출전의 최철원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결국 주심의 휴식과 함께 하나원 QK리그 2021 19라운드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0-0 오늘 경기는 골도 없었고 실점도 없었던 무승부 매치였습니다. 마지막에 카메라에 잡힌 이상원 선수의 표정이 진짜 모든 걸 말해주는 경기입니다. 네. 이상원 선수 개인은 오늘 너무 잘했어요. 많은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